잠깐만, 저 이때까지 방송 겁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방송이 안 걸렸어서.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와, 아니 미친. 와, 나 지금 이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 방송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거 방송이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요. 와, 어쩐지 사람이 아무도 안 오더라고. 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 나 진짜 열심히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몇 시간째 하고 있었는지 몰라 나 지금. 아니 말도 안 돼 이거. 방송 시작 버튼을 안 눌렀어 나. 와, 이거 지금 마지막 날인데. 아, 나 지금 이때까지의 줄거리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아, 나 이거 어떡하냐? 다시 리플레이를 해야 되냐? 아, 이거 다시 리플레이를 가야 된다고? 아, 그러면은 딱히 크게 뭐 없었으니까.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와, 이런 방송사고는 내가 처음 내보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열심히 한 게 방송이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 오늘 여기 켜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했거든요. 아, 나 방송이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미친. 아니 어쩐지 아무도 안 보더라고. 뭔가 있어 나는. 그냥 열심히 떠들고 있었는데 녹화도 안 되고 방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아, 그래 대충 이 정도면은, 아, 그래 빨리빨리 넘길게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미치겠네. 아, 이거 제가 대충 요약해서 전해드릴게요. 네, 이거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날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갑자기 그 과피언이 이제 우산을 허용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제 그 수돗물 같은 데다가 약품을 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무려 안개에다가 그 픽서를 섞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게 물론 실제 여기 내용에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멍해지면서 픽서를 맞은 것처럼 픽시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고 그런 변화들이 그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거 가격을, 아니야 이거 수리 안 했던 건데? 저거 거기 사가네. 아니야, 반영을 안 했어. 맞다. 아, 몰라. 나 이제 어차피 이거 상관없어요.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와, 나 이거 다시 게임해야 되네. 미치겠네 진짜. 와, 이거 게임을 다시 해야 된다고? 야, 전자식이니까 블레이크면은. 아, 나 진짜 너무, 아, 어쩐지 사람들이 아무도 시청하러 안 오는 거야. 아, 전자식 아니야? 뭐야 이거? 뭔데? 전자식 맞는데? 아, 나 진짜 그래가지고 뭔가 있는데. 전자식 부분한테가 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했던 거 또 하려고 생각하니까. 와, 너무하네 진짜 이거. 아, 그러면 나가. 와, 나 이거 했던 게임 또 해야 돼. 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잠깐만, 과피언이 전 안정감. 아,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 이것도 설명해야 되네. 그 안정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가게를 털라고 그랬어요. 아 잠깐만 있어봐. 이거 아 여기서부터 맞아. 분기가 시작된다. 그 그래도 제가 그 기자가 저 우리 뭐 달시스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뭐 처벌을 어떻게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지가 뭐 결정해 줄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안정관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착하게 호구처럼 플레이하는 게 지금 이번에 컨셉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수, 차지수 엔딩을 지금 제가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지혜가 와가지고 엔딩 저거를 힌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시도 올 거고, 달시는 이제 그 나리에 대해서 나리를 이제 나리한테 사기를 쳤던 인물한테 어떻게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 근데 야, 그러면 나 이거 오늘 야 이거 어떡하냐? 걔도 못 보여줬네. 야 이거 어떡해. 아 나 너무 지금 전 그냥 대충 적당히 이거 시간 때우겠습니다. 이걸로 안녕하십니까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픽시입니까 당신은? 아, 아 머리 아프다 진짜. 저작가가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결과 맞냐 이거? 그래. 아이고 했던 게임 또 하려니까 너무 실례 진짜. 적당히 하다가 저거 분기 나오면은 지금 저기 뭐야 엔딩 진행한 데까지 자기 다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진행할게요. 아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비싼 물건 갖고 왔다고? 이거 뭐야 리모컨 아니야 이거? 호버보드 리모컨이었네? 아이고 리얼버드. 근데 이거는 리얼버드의 물건 아니잖아요. 브랜드에서 지우개를 그냥 해야겠는데? 예상 못한 반응은 아니다. 아! 브랜드 지우개를 그냥 했으면 됐구나. 야... 아 나 이때까지 그걸 몰랐네. 저번에 종이 가방 팔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됐네. 아... 와 이걸 또 이렇게 알아가네요. 근데 덕분에 너무 저렴하죠? 부족하죠. 200 더? 240 또 올린다고? 260 아 300 많이 봐준다고? 아 뭔가 놓쳤나봐 또. 아 했던 게임 또 해야 된다. 아니지 300을 샀는데 300을 팔면 어떡해. 지금 엄청나게 멘탈이 깨졌습니다 저는. 제가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안 누르고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아 또 근데 이거 만들었던 친구와의 그 저기를 또 해야 되겠군. 이거 한 1,000원 부르면 1,000원도 비싸다고 할 거야. 이 동아리 사람들이 별로. 어? 뭐야? 뭐야? 아까는 800원 부르더니만. 어차피 상관없어요. 곧 엔딩이라서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의미가 없습니다. 아, 나 근데 진짜 멘탈 깨지네. 했던 게임 또 해야 된다는 게. 적당히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또 돌려준. 빌려간다고? 하... 그럼 300 그렇게 하죠. 이러면 전 이득이에요. 물론 오히려 잃어버려야 이득이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하... 심한 손상입니다 손님. 20 뭐야 안 팔아? 알았어.
오히려 나야 좋지. 지혜 언제 오냐? 지혜가 와야지 이게 저기 되는데?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87 알았어 가져가. 이제 이미 저는 돈이 의미 없습니다. 곧 있으면은 엔딩이라 그냥 뭐 대충대충 빨리 해가지고 진행을 빨리 하는 게 목적이야. 지혜야 언제 오니? 내가 너의 그거를 녹화를... 어 그래 왔다. 아까 당신 뉴스 들어왔어요. 유명인사가 됐던데요. 아 근데 말이 안 나와. 그를 용서하겠다라는 반응은 정말 지수가 보일 법한 반응이었어요. 전 지금 차지수 엔딩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지수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 참고로 이거 신고 한번 한 거는 뭐냐면은 그 교수가 자기를 신고해달라고 해가지고 부탁해서 신고를 해줬습니다. 교수를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당신이 공정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되겠네요. 그럼 당신이 진짜 차지수인지 아닌지 알게 되겠죠. 그럼 또 봐요 라고 얘기하고 지혜는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엔딩 분기가 생기는 거예요. 공정안이 제가 우리 가게를 또 털려고 하다가 걸렸는데 그놈을 용서할지 말지 거기에 따라서 잃어버렸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엔딩이 갈리는 겁니다. 아 전 개인적으로 이거 아 맞아 얘는 나오겠다. 그 누구야 저기 잠깐만 이거 설마 아 일단 잠깐만 저장은 해야지. 그래도 원래 막 열심히 쓰레기통 뒤지면서 막 열심히 진짜 열심히 플레이했는데 와 그게 녹화가 전혀 방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 와 나 40일차 플레이하다가 38일차로 돌아갔어. 와 잠깐만요 여기서 내가 시작하면 가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분기가 갈리나? 어 이렇게 갈려서 괜찮네.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근데 내가 플레이한 건 덮어 씌워지는구나. 아 여기에 최종적으로 결국 저장이 되니까 와 이거 봐봐 날짜 이거 시간 봐요. 시간 21시 막 36일차는 저거네. 아 내가 저기 했던 거고. 아 야씨 아 그러면은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약간 뒤로 돌렸다가 다시 앞으로 올게요.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그지 같네 이거.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냐. 방송을 눌러놓질 않아가지고 그게 며칠 차였을까? 36일차? 37일차인가 보다. 36일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달씨가 이제 나리한테 픽서를 그 픽서 해독제를 맞춰요. 우산을 맞춰서 효과가 있었다. 10분 만에 플로티로 돌아왔지만 일단 당분간은 갑자기 플로티로 돌아오면은 과피언한테 또 잡혀갈 거니까 그냥 픽시 거주 지역에 숨어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 이제 우산이 아니 보니까 두 개가 들어 있었다. 그래서 한 개는 그 저기한테 주고 그 나리한테 맞췄고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한 개는 그 남은 하나는 나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해주냐면 저 뭐냐 갑자기 이름 생각 아 공선이랑 애기 있죠. 그 걔네 둘이가 거기 뭐야 픽시 거주 지역에 숨어 사는 걸 내가 봤는데 오유진 그 과편 전 리더 일기장을 내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급히 들고 왔다 이러면서 달시스 그 가게 거기 창고에다가 보관만 좀 해달라 이거 진열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보관만 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36일차 아마 끝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37일차 잠깐만 해보자 이거. 여기서 이제 또 분기가 있었는데 진짜 뒤죽박죽이네 이거. 와 나 버튼 하나 안 눌러서 이게 이렇게 와 금방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을까요? 와 이런 대참사가 있나 어떻게 멘탈이 진짜 깨진다. 와 아무튼 저는 굉장히 옷 잘 차려입고 있죠 지금.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아씨 아 그리고 고양이는 여기 계속 있더라고. 그리고 멘트가 바뀌었어요. 완벽한 픽시 사회를 향해 나아가겠다. 오세호 기자가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 도둑든 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난 용서할 거다 여기서 그렇게 대답을 했죠. 공정한 씨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아까 지혜가 그렇게 나왔던 거고 하루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심이냐 이러면서 당신 나리 조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리가 또 근데 나리도 결국 도친개친이라서
돈 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진열을 안 할게요. 그럼 사람들이 스차스 왔네. 스차스가 아 그래 맞아. 이게 우산 하나 남았다. 이런 상태예요. 여기 이거 호버보드가 그때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팔면 됩니다. 이건 1,000원, 1,000원 넘기죠 뭐. 그럼 좋다고 가져갈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완전 좋은데요. 이게 가변적으로 바뀌나 보다. 막 2,000원씩 부르면은 너무 비싸다면서 800원 제시하거든요. 근데 1,000원을 처음부터 1,000원 부르면은 1,000원에 그냥 가져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픽시가 돼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안개 속에 픽서가 섞여 있어서. 아니요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서요. 당신 잘못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만 나갈게요. 이렇게 도시 시민들 전체가 픽서가 픽시가 돼가요. 어제도 이런 사람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나오죠. 와 이거 지금 되게 엉망진창이다. 뒤집박죽이야. 안녕하세요. 참 뿌옇네요. 오늘따라 안개가 좀 심하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 이런 건 이미 아까 다 했었던 거라서 심한 손상은 아닌데 상태 좋은 손상이고 막 옷 바꾸고 머리 바꾸고 이러면 인상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는 교체된 무브먼트네요. 무슨 멍청한 소리냐고요? 진짜 씨 500원 그거밖에 못 줘요? 더 줬으면 좋겠는데 510원 값을 올려주긴 했네요. 그치만 사실 인심이 그 정도인가요? 아 나가세요. 어차피 상관없어. 아 지금 템포가 너무 템포네 텐션이 너무 낮아져서 좀 미안합니다. 안개 때문에 옆 가게 들어갈 뻔했어요. 리얼 호버보드 리모컨이라도 사고 싶을걸요 다들? 다 오는데 숟가락. 그리고 모든 종류의 호버보드들이 다 저기에요. 지금 이제 그 안정성 미검정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피현이 일단 브랜드에서 지우개 브랜드 정보를 빼고 싶다. 짝퉁은 아닌데 당연하지. 상태는 좀 좋아요. 아예 심한 손상 정도예요. 사인 같은 건 있을 리 없고. 하... 150원 아 뭐 또 놓쳤다고? 자주색 처플라이트 그래 이런 거 제가 또 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작물 그냥 안 사는 게 이득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례를 막 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 이거 맞아요. 어쨌든 무사히 돌려줬으니 그러면서 180원 정도밖에 안 줘요. 젠장. 그리고 막 저번에 뭐지? 뭐 자기가 다음에 와서 사례하겠다라고 한 사람 말만 그렇게 하고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제대로 못 사줍니다. 가세요. 그래 맞아 이거요. 이거를 제가 공선이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아 내가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진짜. 아무튼 길리앙 보살펴준 거는 고맙다고 하고요.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요? 달씨가 내 얘기 안 했나요? 얘기했지. 이거 일기장이랑 같이 오유진 일기장과 최교수 상자 같이 하면서 픽시 거주지역에 숨어있었다고 합니다. 내 집도 있고 픽시긴 해도 남편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남편이 오유진인 것 같아요. 오유진 일기장이 이제 공선이랑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오유진은 또 픽시가 됐거든요. 맨날 픽서 픽시 헷갈리네. 오유진에 대한 얘기도 분명 했겠죠. 오유진의 일기장을 맡기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어서 나한테 돌려줘요. 내가 그냥 전부 태워버릴 거예요. 당신은 물론이고 나도 절대 그 안에 든 내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못 줘요. 저는 여기서 이걸 골랐습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원큐에 제가 맞췄어요 이거를. 왜요? 그건 당신한테도 위험하다고요. 비싸게 팔 거거든요. 대신에 태울 수 없다. 중요한 쓰임이 있을 것 같다. 이거를 저는 골랐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태우지 못하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게 무슨 그 일기장은 아무 소용없어요. 오유진을 플러티로 돌려놓을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요겁니다. 우산이 있어요. 픽서 해독제가 있어요. 그걸 줄게요. 하면서 이걸 줍니다. 픽서 해독제요? 그런 게 있나요?
했는데 최 교수가 주고갔다. 무산이란 약물인데 원래는 플로티가 픽시되는 것도 막아 예방해줄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 치료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오유신에게 쓰면 그가 다시 플로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장담은 못해요. 최 교수가 원래 입만 살았잖아요. 더 좋은 선택지도 없는데 시도는 해봐야죠 라고 하면서 들고 가요. 어쨌든 고마워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선택지를 골랐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면 돌아가서 아 진짜 엉망진창이야 지금. 자 이어가기. 그리고 또 하나 더 감동적인 이벤트가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39일차인데 뭐야 41차가 아 내가 하다가 말아서 이렇게 날아갔나? 그럼 39일차를 한 번 더 해야 돼? 아 잠깐만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아래쪽은 호감도가 떨어져 있고 위쪽은 돈을 적게 벌어져 있네. 이건 근데 이렇게 하면 덮어씌워지잖아. 밑에 걸로 해서 일단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아니지 잠깐만 위에 거 해가지고 한 번 더 플레이하는 게 맞나? 그럼 위에 거 해가지고 한 번 더 플레이하자. 아 나 근데 진짜 너무 충격적이래. 아 진짜 아 나 앞으로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어떻게 얼마나 정신없이 요새 저기 했으면은. 자 좀 정신없었지만 39일차입니다. 와 이럴 거면 원큐에 37일차부터 할걸. 아 자 안개가 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리 삼촌이 설마 안정관을 용서할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거리 사람들이 막 뭐야 저기 우리 가게를 예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뭐니 저기도 있어요. 와 이건 근데 진짜 소름 돋았어. 이거 완벽한 픽시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픽시로 만들겠다 라는 거죠. 나 처음에 이 사람 저건 줄 알았는데 아 맞아 이거 진짜 감동적인 개인적으로 내가 체포되기 전에 여기를 꼭 들러야 된다고 애원했거든요. 용건이나 얼른 끝내시죠. 이 그 돌파리 예술가였죠. 나비끼리를 꼭 팔고 싶어요. 나비와 코끼리 완벽한 상태네 맞죠?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감동적인 연출을 같이 도와주도록 하죠. 잡담할 시간 없어요. 얼마에 거래할지는 말해줘요. 자 친구야 가는 길 섭섭지 않게 내가 예술가의 서명 넣어주고 유명 작가 작품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어차피 난 이제 잡혀가잖아요. 좋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예술가의 서명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금방 끝나겠죠? 무슨 짓이에요 밥. 매뉴얼이 있지도 않은 서명에다가 할 소리는 아니죠. 아 이런. 야 그만 혼내요. 내가 알아서 자를 거니까. 자기도 알아서 저기를 해주네. 자 379원 저는 그대로 불렀었습니다. 이거 좋네요. 고마워요. 그만 가시죠. 그럼 안녕. 나 이 친구 좀 마음에 들었어 개인적으로. JH? 누구지? 뭔가 또 저기가 있나? 서류 가방 얼마요? 270. 딱 좋은 가격이네요. 고고하게 관심이 엄청 많지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예전 주인일 땐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소리를 해요. 명품 손목시계. 아 나 이거 가격 잘못 매겼어. 이거 이 가격에 판다고요? 이제 진짜 픽시가 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또 멍때린 손님이네요. 뭐야 삐졌어요? 그러니까 픽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서 아직 감정은 남아있는데 그치 픽시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지금 돈 벌 생각이 없어요. 휴가 정확하게 말했네요. 저는 돈 벌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엔딩에는 돈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아무나 막 신고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죠.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거 뭐야? 종수상 맞고. 하, 무브먼트가 교체가 됐네요. 이러면 또 이제 뭔 소리냐고 막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 나가요. 안 산다고요? 얽히기 싫은 거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못 사는 거야. 다시는 오늘 안 나오나 봐요. 못 나오지. 이 물건 팔 수 있죠? 이거부터. 아, 가치 상실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일단 보자. 이게 지금 어차피 뭐야 저거 스위시 스윙이라서 상관없어. 이거는 다 저거든 안정성 미검증이거든 거의. 79년에나 합격했는데 76년도 거죠. 안전성 미보장이고 78년까지 상품은 인기가 있습니다. 잠재적 쓰레기입니다. 막 던지는 건가요? 뭔 소리야. 아, 뭐 대충 이 정도면은 뭐 80 85. 아, 뭐 어쩌라는 거요? 90. 100. 아, 뭐 또 잘못했나? 아. 어, 뭔가 다시 못 볼 이런 거라서 한정판 이런 게 있는 건가? 180입니다. 딱 좋은 가격이네요. 어, 뭐 딱 좋은 가격 맞는데? 달씨가 화냅니다. 이제 여기서 실망이 그구만 정말. 네, 이거 진짜 메서드하게 더빙했네. 또 해야 돼. 공정 안을 용서해주겠다고? 아무리 나리가 진짜 조카가 아니라도 그렇지. 그동안 내가 자네에게 해준 게 얼만데 공정 안을 그냥 용서해주겠다는 소리가 나오나? 자네 가게가 털릴 뻔했는데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 자네가 보살이야. 진정해요 달씨. 어차피 달라질 건 없잖아요. 과표현은 밥한테 관심도 없을 테니까 화내지 말아요 달씨. 엥,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 과표현이 갑자기 찾아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할 땐 건데. 말대꾸도 안 하는군. 행여나 자네가 정말 안정관을 용서한다면 자네와 난 끝이야. 이 가게도 자네도 끝이라고. 하지만 저는 차지수가 되기 위해서 안정관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뭐야 이건 또 살맛난다 살맛이 나? 아시마 선생 왔네? 뭐야 이거는?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목재. 하... 예술품. 수작입니다. 사인이 없어요. 끝. 80? 아니지 너무 비싸. 70. 그럼 진짜 조금만 더 줘야 돼. 75. 160. 습관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싫다. 어, 안녕하세요. 꽤 비싼 물건. 뭐 이거 진짜 비싼가 봐. 배쉬는 맞네요. 정품이네. 브랜드. 배쉬가 베이싱 라인은 인기가 없던 명성과 인기 모두 최상위. 에메랄드 오즈는 아니고 한정판 아니고 뭐 더 없나? 잠깐만 뭐 아까 뭐 있지 않았어? 전자식 무브먼트가 아니잖아. 기계식이지. 뭐 더 없는데? 사인이 있는 거, 어 사인이 있잖아. 와 큰일 날 뻔. 어, 뭐야? 이런 사인이 있네. 큰일 날 뻔. 전 대통령
인기 있음 또 인기 있음. 정치인 사인은 가격을 떨구는 요건이죠. 800 850 어쩌지? 855 아 뭐 또 놓쳤다고? 비싸긴 정말 비싸다. 하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뭐한 짓이람. 안녕하십니까 달시스 매니저 밥. 당신의 픽시 진화도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아마 50점일 거예요. 66점이야 왜 올랐어 뭐야. 아까보다 더 올랐는데? 아까는 50점 나왔거든요. 물론 별 차이는 없네요. 엔딩에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릴 수 있을까요? 대여료는 내일까지면은 아 그래서 제가 900원은 받아야겠는데요. 그렇게 하죠. 좋아요. 일단 원금 회수는 했죠. 아 왔다. 저 안녕하세요. 이 사람 이제 기억을 잃었다고 나와요. 전하고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과피원에 잡혔다더니 여긴 어떻게 왔어요? 설마 또 풀려났어요? 보석금 내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당신하고 직접 얘기할 기회를 한번 주겠다고 해서 내가 사실 기억을 잃었는데 참나 기억 잃은 게 벼슬인가. 다 툭하면 기억을 잃었대. 진부하기도 하지. 정말이에요. 착해졌어. 그래서 근데 딱히 착하진 않아. 머리에 뭘 맞은 채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한 게 우리 가게 털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 조카한테 사기를 쳤다고 하던데 난 정말 몰랐어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감히 이 가게를 털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좀 착해진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공정한 한 건데요 뭐. 어제 당신이 인터뷰한 내용도 들었어요. 날 정말 용서해줄 생각인가요? 왜요? 용서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과피원이 오면 당신이 인터뷰에서 한 말을 그대로 해달라고 부탁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옹졸한 면은 고쳐지지 않았어. 가게를 털려고 한 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기억을 잃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얼핏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이제 과거의 나는 모두 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더러 뭘 어쩌라고요. 이제 곧 과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고 그렇게만 말해주세요. 사람이 안 변했어. 진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진짜야. 자초지종 들었죠? 들어보니까 어때요? 오, 당신도 전에 당한 게 있어서 이 인간한테 좋은 감정 없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우리는 봤을 때 가게를 털린 게 아니라 털릴 뻔한 거고 그리고 나리가 사기당한 건 맞지만 사기당하고 픽시가 돼버렸지만 지금 해독제를 맞아서 다시 돌아왔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 진심이에요? 왜죠? 와 휴가 놀라고 있어. 공정한이 엄청 좋아하고 있어. 용서하겠다고 했다는 거 들었어요. 하지만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용서할 생각이었더니 이해할 수가 없군요. 어차피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공정한 씨는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착한 척한 거죠. 당신 말고도 안정한 처벌하려는 사람 많으니까. 어쨌든 당신 덕분에 처벌은 조금 미약해지겠군요. 당신 뜻은 알겠습니다. 얘긴 여기서 끝내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오시죠 공정한 씨. 이러고 이제 갑니다. 처벌을 못 피한다고는 하지만 고맙습니다. 공정한이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자 하루 끝. 오케이. 날씨 맑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 안개가 낄 건데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차지수 행세를 하기 위해서 아 황하진님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다시 도르마무로 해서 플레이를 했어요. 좀 빨리 건너뛰는 방식으로. 이게 되게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벤트들이 마지막 주에 몰라서 일어나가지고 통째로 날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일차를 앞두고 도루마무 해가지고 37일차 해가지고 쭉 다시 달렸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시간 낭비다 진짜. 자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도시는 픽서가 섞여있는 픽서 성분이 섞여있는 안개로 가득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맑을 예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이렇게 안개가 낀 모습. 안개가 진짜 심해졌네요. 그리고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이제 점점 이걸 들이마시면서 하나둘씩 서서히 픽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개가 정말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 앞이 정말 안 보일 지경이야. 와 진짜 심하네.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예, 과피원이 갑자기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에 우산을 허용해준 이유가 있어. 우산 없이도, 그러니까 비에 섞지 않아도 이렇게 픽서를 뿌릴 수 있기 때문이지. 달시스가 쓰레기통에서 주운 물건을 판대. 진짜? 그렇다니까. 이걸 들키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루를 보내보도록 합시다. 술이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어차피 지금 돈이 뭐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 꽃이 없다. 아, 꽃 사야 되는데. 에이. 어? 하루 시작 방송이 안 나오네요. 장비가 고장났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냥 문 열어요, 밥. 내가 정치에 엄청 관심 많아서 그런데 아 맞아, 정치인 사인 들어간 거를 내가 아 이거 빌려줘 버렸네. 아이 젠장. 아 이걸 깜빡했어. 아 정치인 서명 들어가 있는데 이거 빌려줘 버렸어. 아이 클릭이 안 돼. 왜 이래? 정치인 서명 이거 왜 잠가놨지? 없어요. 아 그 하나 있는 거를 그거를 아 미안합니다. 그냥 찝찝하네. 없어요. 실망스럽네요. 실망하시든가. 어차피 마지막 날이야. 춤추는 공룡 얼마요? 160. 합리적이네요. 와 엔딩 어떻게 될까 과연? 이거 정말 플레이 타임 진짜 길었거든요. 난 한 3일이면은 다 깰 수 있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택도 없었어. 미리 경고한데 나랑 싸울 생각하지 마요. 난 이제 무서운 게 없거든요. 이걸 여기 팔 수 있을까요? 뭐야 이건? 이렇게 조그만한 거 뭐야? 우표야? 이런 거는 연도로 봐야겠죠? 야 이럴 내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나 어차피 그냥 대충 때우고 싶은데 말이야. 고급적 가치가 있네요. 사인은 없고요. 종이. 심한 손상은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 71원밖에 안 해. 40원. 다음에 똑바로 하라고. 뭐야? 또 뭘 놓쳤어 내가? 어휴, 1100이라니. 이래서 대여업은 하면 안 돼. 저 안녕하세요. 한숨 좀 돌릴게요. 안개 때문에 한번 넘어질 뻔해서요. 아 이제 됐어요. 이걸 좀 팔아볼까 싶은데 아버지가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겁니다. 뭐야 찐이네? 똑같은 디자인을 제가 다른 세계 다른 뭐라고 해야지 분기점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짝퉁이었거든요. 근데 이지레더라서 아 아니야 짝퉁 아니었어. 맞아 이거 이지레던데 소가죽이라고 잘못돼 있었어. 인기 있고요. 근데 내구성 별로입니다. 아 미안해요. 심한 손상. 말을 마세요. 아이 진짜 맞는데 잠깐만. 오는 아버지의 선택. 아 맞아 옛날 모델이라서 그래. 아 뭐 없어요 이제. 사인도 없었고. 사인이 있네. 뭐 아버지가 유명인인가요? 블루베드 전 회장이세요? 아 젠장. 아까 서순이 정치학 동아리 얘기한테 이거 팔았으면 됐는데 서순을 이렇게 항상 진짜. 정치인 사인이 있네요. 아 왜 서순 뭔데. 아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말. 아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서순을 아니 아 다시 이제 화내겠다. 끝내 내 말을 무시했더구만. 날 위해 한 번쯤은 마음 바꿔줄 거라 믿었는데 눈이 이글거리고 있어. 이제 가게에 나오지 말아주게. 자네에 대한 신뢰는 깨졌어. 아 이런 엔딩이군. 하지만 지수 엔딩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안개 때문에 누가 하나 갖고 왔는데 조금 손상 맞고 보석이 뭐 바뀔 거나 하진 않고 SAS가
여기 군. 이거 맞네. 아, 72년도 인기가 더, 아 79년도군. 뭐 다른 건 더 없는데. 아, 교체됐네요. 그게 무슨 멍청한 소리예요? 그러면 나가세요. 안 산다고요?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안 산다고 말을 하지. 뭐 그러시든가. 저는 어차피 호감도 만땅이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저렇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냥 쫓아내면 돼요. 오케이. 당신 준 해독제 말이에요.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오, 공선아. 오, 그럼 오유진이 이제 다시 플로티가 된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안개 마시면은 다시 망해. 맞아. 그렇지. 아, 거주 지역에서 벗어나기 꺼리더군요. 차라리 잘 됐어.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아닌가? 그러면 남편인 줄 알았어. 오유진이 우선 남편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전부 그가 죽은 줄 알고 있으니 본인 말을 사람들이 믿어줄 자신이 없나 봐요. 믿어줄지. 그래서 언젠가 완전히 회복되면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날 생각인 것 같아요. 아우, 나 사람들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과피한 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기도 같이 떠날지 몰라요. 예, 남편은 맞나 보다. 당신도 오유진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걸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도 썩 좋지 않고 본인이 일단 복귀 의지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어쨌든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도움은 잊지 않을게요. 아니 잊지 않으면 그만이야? 아니 이 나라를 이거를 전복을 시키려고 해도 모자를 파네. 아, 오늘 제가 진짜 놀랍게도 방송 시작 버튼을 안 누르고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한 시간 넘게. 그러다가 도중에 깨달았죠. 아날로그의 감성. 빨리빨리. 2064년? 뭐야, 감성만 아날로그고 뭐 없네? 에버브라운이야? 아이씨, 오랜만이야 에버브라운. 에버브라운은 잠재적 쓰레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기억하게 됐죠. 아, 진정하세요. 에버브라운입니다. 욕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안 되겠네요. 그냥 안 팔게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 지혜야, 네가 어떤 생각 선택을 했는지 들었어. 그건 정말 차지수다운 선택이었어. 넌 지수가 맞구나. 왜 또 그래요? 그게 말이야, 계획이 좀 바뀌었어, 지수야. 그곳에서 사람을 더 받지 않을. 난 달씨한테 쫓겨났는데. 내가 널 대피시킬 이유가 없어졌어. 왜? 왜 그렇게 됐는지는 곧 알게 될 거야. 그니까 내가 괜히 핑계를 대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이게? 그 무슨 말이야? 그럼 언젠가 또 보자. 뭐? 난 차지수 엔딩을 위해 달씨를 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뭐야 이게? 사람 한껏 기대시켜 놓고 그 와중에 긁혔고 난 망했고. 아니 이게 엔딩이 이렇게 된다고? 탑클래스식에 빌린 거 이것 때문에 정착 동아리한테 근데 멀쩡하게 돌려줬네. 참 드문 손님이야 저런 사람. 하루 끝을 알립니다. 엔딩이다 이제. 얘네 맑을 예정? 뭐야 이게? 비가 내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현대사 학자 최영규 교수입니다. 최영규 교수 일부러 잡혀갔었어요. 최영규 교수 말을 걸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군요. 우선 여러분께 지금 밖을 한번 내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들 다 막고 있네. 왜지?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럼 이제 이 비가 내리기 전에 우리 아직시티에 이번 주 내내 안개가 자욱히 끼어있었다는 걸 다들 느꼈는지도 물어보고 싶군요. 그 안개 정체는 바로 픽스 안개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지난 한 주간 픽스 안개를 들이마셨던 여러분은 이미 60% 정도 픽시화가 진행된 상태이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내리는 비에는 우산이란... 옷! 해냈구나! 비에다가 우산이란 이름을 붙였다니 참 멍청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해냈어! 최윤기 교수가 해냈어! 우산은 픽서 강우에 대한 방어책으로 개발됐습니다! 됐다 이거 마시면 픽시는 플로티로 되돌려주고 플로티는 픽시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죠. 해냈구나 최용기 교수. 난 믿고 있었다고 젠장. 우산이 우리 아직 시대를 뒤덮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픽시로부터 완벽히 안전합니다. 대박이다.
여러분 어서 밖으로 나와 비를 맞아주세요. 비를 오히려 맞아야 돼 이건. 하늘에서 우산이 내린다면. 야 엔딩 축하해봐. 멋진 마무리네요. 방금 도전과제를 저기 했어요. 아 그래서 지혜가 야 갓겜이네. 근데 아 달씨랑의 그 사이가 틀어진 건 좀 아쉽다. 나는 지수 엔딩이 되기 그걸 위해서 공정화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야 야 최용기 와 와 감동이다 이건 진짜. 엄마 미안해요. 아이고 괜찮다 원수야. 다시 그런 마음 품지 말아라. 우산 프로젝트 엔딩 6번 엔딩이야. 와 드디어 돌아왔구나 원수야. 이제 우리 무사할 거야. 이 우산이 앞으로 우리를 계속 지켜줄 테니까 이제 픽시가 되겠단 말을 하지 말고 않겠다고 약속해주렴. 아 제인 마지막 제인 엔딩이네 근데. No umbrellas allowed. 야 근데 6번 엔딩이면 대체 엔딩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엔딩 그... 어? 아직아직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 화면이 이렇게 생겼구나. 최용기 교수를 위한 빗물 모으기 운동에 대한 관심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초현대 사학자로 활동한 최용기 교수는 한 달 전 체포를 가장해 과육범죄 피해자 연대 본부에 침입, 픽서의 독재인 우산을 인공강우를 이용해 흩뿌린 바 있습니다. 소송 직후 최용기 교수는 과육범죄 피해자 연대에 의해 체포됐으며 정작 본인은 아, 어떻게 정작 본인이 우산을 못 맞았어? 아 그래서 빗물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구나. 와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네. 본인은 우산을 맞지 못했다고. 그러나 얼마 전 한 시민이 최 교수를 픽시 거주 지역에서 발견하면서 우산 소동 당일에 내린 빗물 즉 우산 잔여물을 모으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빗물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인 빗물은 100cc로 최소 필요량인 2000cc에는 훨씬 못 미치는 양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일 끊이지 않고 있어 기적이 실현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야, 아 그러면은 그거 야, 그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 정말. 그 뭐야 마지막 남은 우산을 제가 걔한테 줬거든요. 공선이한테 줬거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작 교수한테는 못 줬어. 야 이거 다시 리플레이를 유도하는 그런 엔딩이네. OF 세우 기자였습니다. 야 이게 진짜 좋은 점이 분기를 이렇게 막 다 갈라서 자기가 저장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편하게 비교적 네, 다시 엔딩을 보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막 가지쳐가지고 엔딩만 볼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방송을 제대로 했으면은 그렇게 했을 건데 아 나 멍청하게 이미 한 여기서부터 다시 리플 다시 도루마블을 한 상태라서 제가 더 할 여력이 없네요. 아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방송 더빙 막 하면서 그랬는데 방송이 안 되고 있었어. 버튼을 안 눌러서. 아 진짜 레게노다 진짜. 와 와, 한 방송을 한 2년 반쯤 하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방송 아니 방송 시작 버튼을 안 눌러놓고 굳게 정말 굳게 믿고 방송을 하는 날이